네, 가스 활 시원하게 한 잔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돈의 흐름, ETF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저도 밖에 있으면서 M&A 관련해서 그 탁프로님께서 언급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한국에 있었던 M&A 사례 그리고 M&A 후에 주가 이런 거 한번 조사해봤던 적이 있어요. M&A 하고 나서 주가가 안 좋았던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결국은 왜 그런지 저는 뭐 네.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못했지만 그러니까 M&A 발표 후에 아니면 M&A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요? 예, 아. 하고 나서 합병된 회사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헤지펀드 관점으로 좀 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M&A가 주로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M&A 하는 경우가 좀 많았더라고요.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예, 대표적인 게 대우건설. 대우건설도 작은 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었고 금호산업도 대우건설 인수할 때 당시만 해도 좀 작은 기업이었거든요. 대우건설보다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시아나항공도 금호산업에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M&A가 탁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예. 정말 소액 주주들한테 과연 긍정적일 건가? 뭐 이런 저도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마침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뭐 제 생각을 얘기해봤습니다. 네. 이벤트 중에 좋은 거는 네. 제가 제 경험상 인적 분할이 가장 그나마 네. 네. 소액 주주들한테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인적 분할이. 왜냐하면 인적 분할은 최소한 터지진 않아요. 물론 그 인적 분할하면서 잠깐 거래 정지 기간 있거든요. 그때 시장이 박살나지만 않으면 네. 인적 분할은 대체로 그냥 최소한 BEP 이상은 제가 제 경험상 저도 네. 손해보진 않더라. 네, 제가 뭐 퀀트처럼 통계를 돌려본 건 아닌데 제 경험상 그렇고 일단은 저는 뭐 M&A 관련된 회사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언제나 피인수 기업들이 네.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데이터로 다 증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인적 분할했던 뭐 대표적인 가까운 사례 꼽아드리면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5개 회사로 분할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현대 뭐 기계라든지.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현대중공업을 5개로 분할했는데 그럼 5개 기업의 시총을 합치면은 그 분할 전 현대중공업 시총이랑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총이 커졌던 그런 좀 이례적인 네. 뭐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5개로 분할해서 다 상장했어요? 아, 3개인가 상장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일 그 최근에 정신 없었던 상장은 네. 뭐였냐면 네. 제일 정말 제가 진짜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빠졌는 아, 머리는 안 빠졌네. 네네네. 아무튼 빠져도 티가 안 나니까. 근데 그게 효성 그룹이에요. 효성? 네. 네. 효성이 2018년도인가? 네네네. 네. 그때 분할했는데 진짜 여러 개로 분할합니다. 네. 근데 그때는 안 좋았어요. 분할 다음 날 네, 주가가 다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다 TNC 뭐 첨단 소재 막 이렇게 다 분할했거든요. 효성 화학. 네.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밸류에이션을 애널리스트가 자기의 영역이 어딘지 제대로 그 역할 분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들도 안 나오고 시장에서 굉장히 혼돈스럽다 보니까 지나치게 몇 달 동안 저평가 상태가 되다가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전부 다 난리 난 거죠. 효성 화학 첨단 소재 TNC 네. 전부 다 그때 대비 한 3배씩 올랐을 겁니다. 아마. 예전 효성 시가총액을 합산 네, 때보다 그것도, 그 기억이 그것도 간단하게 또 부연 설명해드리면은 한국에서는 인적 분할이 좀 간단했었어요. 뭐 보통 지주회사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지주회사 하나 그리고 그 밑에 메인 그 영업을 했던 영업 자회사 하나 이게 일반적인 스탠다드였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제 이벤트 스터디를 했었고요. 근데 효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이제 두 개, 세 개, 네 개 회사로 막 분할을 해버리고요. 그 중에 어떤 영업 자회사는 또 상장을 안 해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하기가 더 어려웠던 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그럼 어떤 얘기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은 코스피 100이랑 코스닥 150 그리고 KRX 300 6월 정기 변경 종목이 발표됐습니다. 네. 이거 보고 좀 놀랬던 게 뭐였냐? 면은요 거래소 인덱스 사업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보통 5월 마지막 주에 발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전주에 화요일인데 발표가 좀 일찍 나와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그만큼 네. 시장의 관심이 크구나 또는 거래소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패시브 시장의 확대에 일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번에는 빅 종목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지수에 편입돼야 리밸런싱 이슈도 많이 발생하고 또 거기서 뭐 이벤트 드리븐이라든지 그런 전략들이 발생할 텐데 네. 이번에는 큰 종목이 눈에 안 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코스피 200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캡처해놓은 자료는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캡처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7개 종목이 편입되는데요. 한일시멘트, 하나투어, 일진하이솔루스, 케이카, FNF, SD바이오센서, 메르츠화재 옆에 있는 산업군도 잘 보셔야 돼요. 참고로 코스피 200은 긱스의 산업 분류를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각 업종에서 대표되는 종목을 편입하는 방식을 쓰고 있으니까 업종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업종에 어떤 종목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빠진 종목은 어떤 업종에서 빠졌는지 그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200등 안에 안 들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러면 업종 대표 방식이니까 딱 1등부터 200등은 아닙니다. 아닌 거고. 예.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뭐냐. 저는 패시브를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제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은 시총이 큰 종목, 그러니까 시총 비중이 크게 들어가는 종목을 저는 눈여겨봅니다. 탁프로님께서는 펀더멘탈이 좋고 뭐 영업 실적이 좋고 저평가된 종목이 눈에 들어오시겠지만 저는 무조건 큰 종목입니다. 근데 큰 종목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큰 종목이라는 것은 여기 혹시 까만색으로 작게 좀 글자를 적어놨는데요. 제가 허율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참고로 이 숫자는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한일시멘트 0.03%, 하나투어도 제 기억으로는 0.04%, 그러니까 0.0 몇 퍼센트대 종목이고요. 그나마 FNF가 0.19%, SD바이오센서가 0.15%, 그리고 메리츠화재가 0.12%. 참고로 이 0.12%라는 것은 코스피 200 구성 종목들 중에서 요 정도 비중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눈에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작은 종목들밖에 교체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푸푸는 한 5.5조 되는 회사인데 작다고 하니까 네. 푸푸가 들으면 서운할 것 같은데. 근데 왜 작다고 표현드렸냐면요. 네.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유동 비율. 예, 코스피 200은 그 종목의 5.5조 시가총액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주주 지분 빼고 특수관계인 지분 빼고 채권단 지분 빼고 나머지 시총만 갖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작다라는 표현을 좀 드린 거거든요. CJCGV도 그게 이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죠. 네, CJCGV는 빠져나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이제 빠지네요, 이제. 네네네.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최근에 좀 리바운딩 하긴 했지만 또 베트남 진출도 했었는데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CJCGV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네. 그래서 그나마 뭐 패시브 관점에서 눈여겨 보실 만한 종목은 방금 말씀하셨던 FNF나 SD바이오센서나 아니면 그 MSCI 이슈가 있는 메리츠화재 정도가 패시브적인 관점에서는 수급적인 좀 이슈가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푸푸 같은 경우 오늘 한 4% 올랐더라고요. 네네네. 오늘 아마 이게 사실은 이게 장 끝나고 발표됐어요. 장 끝나고 발표됐는데 오늘 4% 오른 상황 아니었거든요. 물론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도 좀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 편출이 되면서 오히려 공매도로부터 좀 이제 편입이 됐죠. 예, 오늘 편입이 되다 보니까 FNF예요. 오늘 굉장히 세게 샀더라고요. 외국인이 오늘 100억 이상 하루에 100억 이상 사기 쉽지 않은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이런 정기 변경 관련 네. 이슈가 좀 있지 않나. 요즘 편출되는 게 더 호재라는 분들도 많으셔서. 예, 근데 그거는 이제 6월 그 동시만기일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예. 아예 그냥 그거는 호재라고 얘기하는 게 간단한 겁니다. 그동안 주가가 이거 이 이슈 때문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네. 단기 낙폭과대로 오른다는 거지. 그거를 진짜 뭐 이렇게 정말 호재다라고 더 단순하게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거는 그거는 더 좋은 투자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되돌림이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패시브 이벤트는 펀더멘탈이랑 무관해요. 물론 시총에 따라서 넣고 빼고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지만 펀더멘탈이랑 무관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라고 한다면 방금 탁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되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방금 정프로님께서 설명하신 네. 호재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한 1년 동안 잘 장사는 한 것 같은데 네네네. 이후로가 조금 네. 약간 불투명하지 않나. 물론 네네. 이제 그런 질을 따져서 뭐 편입 편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후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네.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월 달에는 5월 그 MSCI 종목 발표했습니다. 현대중공업 5월 마지막 날 그 리밸런싱 즉 그 현대중공업 사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니까 5월 마지막 날 현대중공업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코스피 100 정기 변경은 6월 두 번째 목요일 마감 동시효과입니다. 네. 예, 6월 두 번째 목요일 마감 동시효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150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코스닥 150. 예, 아무래도 코스닥 150은 좀 주가 변동폭, 즉 시총의 변화가 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코스피 200에 비해서는 종목 변화가 많습니다. 코스피 100은 7개 종목
종목이 교체가 되는데요. 코스닥 150은 12개 종목이 교체가 되고요.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종목에 변화가 없더라고요. 1%포인트 이상 변화가 되는 종목이 들어가거나 빠지는 게 없더라고요. 나노 신소재 좀 크지 않나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허율 위원한테 잠깐 물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동 비율을 가중해야 되거든요. 유동 비율. 그러니까 제일 밑에 제가 검은색으로 좀 글씨화를 적어놨는데 골프존 정도가 0.6%대 아, 그래요? 예, 그 정도고요. 그리고 참고로 코스피 200의 추정 자금은 그 40조 정도로 보고 있어요. 코스피 200의 추정 자금은 40조 정도로 보고 있고 국민연금의 액티브 퀀트 자금이 한 50조, 60조 정도 되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코스피 100은 100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스닥 150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대충 ETF나 인덱스 펀드로 계산해 보니까 많아봤자 10조? 10조도 안 될 것 같아요. 5조 정도니까 5조에 골프전 0.6%니까 5조 곱하기 0.6% 나누기 골프전 주가만큼 코스닥 150 편입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내일 애널리스트 보고서 나오는 대로 참고로 저도 유동 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픽스된 얼마 퍼센트로 들어갑니다. 얼마 퍼센트로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내일 애널리스트 도움 좀 받아서 제가 비중이나 어느 정도 리밸런싱 수요가 발생할 건지 숫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냥 종목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어제 제가 리츠 ETF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츠. 예, 네. 그래서 두 개 리츠 ETF, 아리랑 리츠 그리고 히어로즈 그 코세프 그 키움 자산의 ETF 그 리츠 ETF의 종목을 한번 비교할까 합니다. 네. 네,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탁프로님 리츠는 관심 없으시죠? 아유 관심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여기 예 여기 보시면은요, 네. 그 아리랑 거는 그냥 정통적 전통 퓨어 패시브 방식으로 그 바스켓을 구성했고요. 히어로즈는 액티브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15% 캡을 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롭데리츠, ESR 캔달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 모두가 15% 캡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중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이 SK리츠, 코람코리츠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롭데리츠가 8%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오히려 ESR 캔달, JR 그리고 신한알파, SK리츠까지를 거의 비중만큼 꽉꽉 채웠고요. 오히려 롭데리츠를 굉장히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총 13개 종목인데 한 개 종목을 뺐어요.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네. 참고로 히어로즈의 리츠 ETF 같은 경우에는 이지스 자산운용의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아마 리츠 투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롭데리츠에 대한 뷰거든요. 예, 롭데리츠에 대한 뷰가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약간 언더퍼폼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ETF를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대상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ETF가 어떻게 리츠를 담는지 네. 그리고 어떤 리츠를 많이 담는지 덜 담는지 이걸 보시면서 네. 종목 투자하는 아이디어로 찾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츠의 각 종목들을 쭉 한번 짚어주셨고요. 비교해주셨고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얘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투증권의 김대준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어떤 ETF로 또 바이든 수혜 업종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바이든 수혜 ETF. 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뭐 사람들이 다 종목을 얘기하지만 저는 ETF쟁이니까 네. 네, ETF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참고로 한투증권 김대준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네. 반도체 뭐 웨이퍼에 사인했으니까 네, 반도체 네,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뭐 2차 전지라고 얘기하죠. 배터리 원전 방산 외환시장 협력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와 그냥 반도체로 구분할 수 있고요. 코덱스 반도체 포함해서 11개가 있으니까 아마 반도체 ETF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요. 예, 근데 두 번째 자동차 모빌리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 모빌리티 과연 이분이 말한 모빌리티가 전기차일까?
아니면 전통적인 내연 기관일까? 아니면 UAM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모빌리티,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또는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모빌리티라는 이름이 붙은 ETF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6개 정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수혜 ETF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2차 전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코덱스 2차 전지부터 차이나 2차 전지까지 2차 전지 관련된 ETF도 7개 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원전이란 방산이에요. 네.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원전 ETF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제가 기사도 잠깐 언급했는데 기사 보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원전 관련된 보성 파워텍도 우리 기술도 넣었지만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을 했길래 오르비텍이 들어가 있는 ETF를 찾아보니까 아리랑 우주항공 UAM 예, 요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원전 없지만 뭐 오르비텍이 들어가 있는 아리랑 우주항공 UAM 요게 원전 방산에 가장 비슷한 적합한 ETF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요거까지 좀 조사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아리랑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우주항공 UAM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개인분들이 좀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한화자산 분들 계시면 네. 저에게 꼭 밥을 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최생규 본부장님은 네. 삼성자산운용에 계시니까 사실 삼성자산운용의 상품들 좀 은근히 좀 많이 소개하실 만도 한데 항상 보면 다른 회사 ETF만 네. 거의 얘기를 하셔갖고 네, 컴플라이언스를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 뭐 네. 진정성만큼 제가 네. 네. 네, 확실히 믿겠습니다. 네. 네. 아, 이 방송을 저희 윗분들이 보시면 안 될 텐데 큰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네. 분에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그리고 네.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하나 더? 네. 저 혹시 탁프로님 배당귀족 얘기 들어보셨나요? 배당귀족. 배당귀족. 네. 네. 그래서 저는 배당귀족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배당귀족. 예, 예, 예.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 이거 분명히 마케팅 포인트거든요. 네. 네. 예. 미국 시장에 이미 있는 말이죠. 예, 미국 시장에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저희 이 친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니저인데요. 박원정 매니저라고 저희 본분 아닙니다. 박원정 매니저가 최근에 뭐 배당귀족 관련된 펀드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배당귀족이 무슨 말이냐?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랬더니 탁프로님 S&P에서 만들어낸 말이래요. 네네네. 네, S&P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마케팅 하려고 하는 말이고요. 미국에서는 배당귀족이란 말을 쓰니 S&P 관련된 ETF나 펀드에서는 쓰지만 일반적인 펀드에서는 안 쓴대요. 어떤 말 쓰시는지 아세요? 몰라요. 배당킹. 배당킹. 예, 킹 왕짱. 네, 네. 예, 배당킹은 50년이래요. 50년 동안 배당이 늘어난 회사를 배당킹이라고 한대요. 그런 회사가 또 있어요? 네, 한 30개 정도 있대요. 와, 대단하다 진짜. 네, 그래서 배당킹이라는 용어가 그 미국에 있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배당 관련해서 좀 우리로 따지면은 뭐 KT&G 뭐 이 정도 급 SOIL 이 정도 급 되는 회사 좀 비교는 안 되지만 그 정도 되는 회사를 배당킹이라고 부르고요. 네. 배당귀족은 S&P. S&P 관련된 지수나 상품을 인용하는 쪽에서 쓰는 용어고요. 그리고 오히려 배당 챔피언을 쓴대요. 챔피언. 네, 배당 챔피언은 10년. 네, 그래서 정리해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당 킹은 50년, 그리고 배당 귀족은 25년, 네. 그리고 배당 챔피언은 10년. 10년 이상만 배당 계속 늘려도 사실 네네, 대단한 네네, 회사인데 네네. 네, 그런 회사가 이제 미국에 너무 많고 네네네. 귀족도 꽤 많고 네. 킹도 한 몇십 개 된다는 거죠? 예, 킹도 한 30개. 부럽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배당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늘리면서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OIL도 엄청난 배당주였지만 적자 구간에서는 배당을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니에요. 최근이었죠. 네, 한 5년 전, 3년 전. 최근. 네, 네, 네. 팬데믹 때도 적자 났으니까. 네, 네, 네. 그렇게도 하고 KT&G도 이제 계속 늘리지 못했거든요. 네. 어느 구간에서는 배당이 이제 플랫하게 간 구간도 있고 네. 그랬죠. 그래서 계속 배당을 늘린다는 거는 그 자체로는 주주들한테는 좋은데 네. 이제 항상 저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기대 수익률은 캐피탈 게인 네. 같이 보셔야 되니까 네. 배당을 만약에 5% 줬는데 네. 그 회사의 주가가 연간 5% 이상 빠지면 네. 그건 정말 그 무의미한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배당 킹 얘기까지 함께 네.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신 ETF 킹 우리 네. 최창규 본부장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